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이제 일본에 왔습니다. 갑자기 일정을 잡고 왔는데요. 이제 친한 친구 유창영 프로가 PT샵을 오픈을 해서 신주쿠 쪽에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오늘 하루 일상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빨리 먹어야 되니까 뭐 먹지? 삼각김밥 먹을까? 삼각김밥이 근데 조금 낯설어 보여서 맛이 괜찮을지. 야 이거 닭가슴살 먼저 먹고 맛있는 거 두 번째. 일본 와서 지금 처음 먹는 게 약간 대리약 정신 볼만해요. 2019년에 대회 뛰러 한번 오고 4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배고픈 상태에서 오는 것 같고 편안한 상태에서 오자마자 간식 먹으면서 오는 것 같고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와, 날씨가 갑자기 엄청 좋아졌네. 와, 완전 명동 같아요. 사람 진짜 많은데 잘 안 가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 많은데 오네요. 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저 많아. 되게 반갑네. 아, 항상 여행 오면 체크인 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체크인하면서 지치는 것 같아. 여기는 뭔가 야식이 도미노 피자가 있네. 피자 맛있겠다. 이제 숙소에 들어왔고요. 아침에 이제 뭐 가볍게 빵하고 프로틴을 좀 마셨고요. 공항에 와서 햄버거 하나, 일본에 도착해서 뭐 삼각김밥 같은 거 하나 하고 닭가슴살 한 조각. 프로틴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체중이 100kg 정도 나가는데 단백질을 너무 안 먹었어요. 프로틴 한 잔 마시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운동 가려니까 힘들긴 하네요. 일본이 가까운데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짐 찾고 막 신제품인데 3일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다 먹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3스푼씩. 요 정도 푸면은 사실상 25g이 아니라 거의 35g. 보통 한 스푼 반 먹거든요. 진짜 망고 맛이 나네. 시원하게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어우, 더워서 상탈했습니다. 커피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오면 항상 이렇게 가루 커피 들고 다니거든요. 하나에 카페인이 33에서 33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3개 먹으면은 카페인 한 100 정도 되죠. 몬스터 한 캔 정도의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의 노예죠. 참. 또 비가 오네요. 날씨가 참, 저녁에 밤바람 맞으면서 술 한잔 하려고 왔는데 비가 이제 그쳐야 될 텐데. 비가 딱 더 쏟아지기 시작하네. 신주쿠에 위치한 지몰드에 왔습니다. 여기는 도쿄에서 육안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IFBB 프로 클래식 피지크 유창영이라고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클래식 피지크 선수 중에 등이 아마 제일 좋은 선수가 아닌가. 같이 이제 등 운동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하고 이제 등 여기 상부 라인이 아주 알차게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영상 같은 거 운동하는 거 이렇게 보면 고립해서 한 느낌이 아니라 등으로 당기는 느낌? 근데 다른 선수들 보면은 막 중간에 걸어버리기도 하고 고립시키고 이제 텐션 안 날아가게 많이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 뽑아버리는 그냥
둘, 셋, 넷. 뽑는데 많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당기면서 쫙 낮추는 이 동작보다는 그냥 그대로 그냥 위쪽을 수축해버리는 그런 게 좀 크네. 랩을 할 때는 바깥에서 안으로 많이 당기는 그게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거나 이제 일단 바깥에서 뽑아버린 다음에 거기서 수축시켜버리는 게 사법부조 잡는 느낌이 드네. 그치 그치 그게 어. 제일 세지. 하나 둘 셋. 어야 어깨랑 어마무시하다 진짜. 흉내 내려고 하는데 등이 나도 이제 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내 등 아, 움직임이 그냥 앞으로 당긴다는 느낌보다는 바깥에서 빼서 안으로 들고 온다는 느낌으로 어깨도 살짝 텐션이 걸리면서 그냥 후면부가 다 같이 텐션이 걸린 느낌이 들거든. 셋 여섯 일곱.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오히려 또 헷갈려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왔었거든. 저번 주에 이제 니네 집 가서 느꼈지만 등 기구가 정말 많다. 못하면 기구라도. 난 정말 신났지. 그래서 무에서 고소용 제일 좋은 그립으로 내거 다른 거 봐도 이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케이블 참 많이 쓰는 것 같아. 케이블을 많이 장력으로 한 번 더 저항 걸어버리니까 케이블로 당기는 게 느낌상 많이 좀 좋더라고. 날리는 감이 좀 없으니까. 여덟 아홉 열 하나. 너하고 진욱 형님하고 살짝 말투가 비슷한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진우 형이 정말 이제 좋은 말 하든 할지 무조건 아래를 채워라. 여기 중간에 걸어놓고 요 기울기가 딱 생기니까 이게 딱 포온 느낌이 있네. 아, 긴 거죠? 우리 일자바. 일자바. 저거를 갖고 오다가 정말 공항에서 몇 번이나 걸렸는지 모르겠다는. 약간 그 무기라고 생각한 건가? 저도. 입국하면서도 또 걸려가지고 또 이건 뭔가요? 그래서 계속 그거 하나 꺼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이제 해서 겨우겨우 갖고 온. 한 번씩 보면은 대회에서 그랑프리 하면 칼 주는 대회 있잖아. 아, 그럼 걔네들은 대체 어떻게 갖고 올 거야?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그래도 성환이는 참 일본 선수들이랑 인연이 많아서 이번에 얘기했을 때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여러 팬들이 메시지를 참 많이 받아가지고 아. 참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이번에 내가 갑자기 뭐. 불쑥 나왔어 내가.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또 밀어도 괜찮아. 다다음 달에 머신 들어오니까 그때 얻었으면 했는데 없을 때 와가지고 참 내가 주문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 못해도 한 두 달은. 한국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일본은 좀 약간 전체적으로 늦고 메이커 자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국이 참 진짜 그런 거는 잘 돼 있는 것 같다. 넷 다섯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땡기면서 또 들어봐. 위로 치켜들어봐. 땡기니까 땡기는 대로 그게 다 힘이 들어가는구나. 힘만 들어가는 거지 뭐. 힘이 들어가야 뭐가 되지. 일곱 여덟 아홉 열. 참 골고루 쓰는 자세로 잘한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윗등을 좀 제대로 쓰려고 신경 써야 되더라고. 윗등. 안 하면 난 윗등을 안 써 좀. 제법 윗등 많이 쓰는데. 아니 쓰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야. 아. 아랫등에 별 관심이 없어서 윗등이 좋아져. 아 역시 있는 자의 여유인가. 아니 아니야. 되게 열심히 해도 조금의 변화가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 근데 윗등은 좀 신경 쓰면 좀 표시가 나잖아. 차라리 힘을 쏟을 거. 윗등에 좀 쏟자. 계속 그런 마인드가 좀 생겼어. 예전에 세계선수권 나갔을 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거든. 아. 거기 가서 펌핑하면 선수들 운동 자세를 보잖아. 그럼 우리나라 선수들은 딱 이런 느낌이야. 그치 그치. 이란 애들은 이러고 있어. 아 위래? 어 다 이러고 있어. 이란이나 중동 애들은 상부가 애들이 다 뽕긋해. 아 다 하나같이. 윗등이 갖춰지면 어깨가 좋아지더라고. 그치 그치. 아랫등이 좀 치중하니까 난 개인적으로 어깨가 좀 안 커서. 근데 너 같은 경우는 이게 후면 딱 잡았을 때 어깨하고 등 윗라인이 잘 나오잖아 되게. 별 신경 안 썼는데 이렇게 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운동할 때 한 번에 다 사용하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요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승철 형님도 윗등을 키우라고 했어. 자 그게 맞는 걸로. 성환이가 그 전에 무서운 말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한창 이제 둘 다 프로카드를 안 따고 이제 대기하고 있던 상태. 먼저 따고 나서 그래 너도 빨리 따. 다음 무대는 그래도 너랑 올림피아에서 보고 싶다. 아, 그 말 듣고 나서 되게 슬펐죠 그냥. 나도 경솔 했던 거.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선수 생활도 빨리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올림피아에서 둘이 같이 쓰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됐어. 일곱, 열, 네, 다섯, 여섯, 아홉, 열. 어, 이거 패럴벌도 좋은데? 되게 쫀쫀한데? 손목이 좀 전완근이 뻣뻣한 분들 있잖아. 잘 안 돌아가고 손목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 단기 동작 같은 거 쓰거든. 손목이 좀 편하니까 중립도 잘 잡히고.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빡시구만. 손목이 약간 놀란 것 같아. 장시간의 비행으로 해서 손목이 좀 놀란 것 같아. 비행하고 할 때. 자잖아 보통. 좀 안 좋은 손 주먹을 꽉 쥐고 자고 있거든. 애기야? 진짜 왼손이 좀 안 좋은데 눈떠고 여기 쥐고 있어 내가.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얼마 전에 유튜브 전화번호 따인 거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치 뭐 와서 말 걸면 다 남자지 뭐. 기본적으로 남자지. 아니 외국인 남자. 나도 여기서 지금 10년 넘게 있었지만 말 걸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남자고 몇몇은 남자를 사랑하는. 아, 그래 총각 때 좀 더 많았지. 어차피 남자한테 연락이 오는데 총각과 유부남의 차이는 뭘까? 결혼을 하고는 그게 거의 없어졌어. 남자들한테 연락 오는 게?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저 오늘까지만 헬스장 다녀요 하면서. 아 남자? 어.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그 사람하고. 그러면은 그분은 다른 취향을 갖고 그런가? 오지 않았을까? 너도 아마 비슷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아니 나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취향이 아니었나 봐.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2010년 맞아, 코리아가 맞아. 그게 마지막 한국 시합이라서 한국 시합 다시 나간다는 게 너무 무서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나는 그 아래쪽 등 운동하면 재미가 좀 없어. 막 이게 위에 접었다 폈다 해야 막 이렇게 혈류가 막 도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랫등이 빵빵해야 뭔가 그날 운동을 잘한 것 같은 느낌. 예전에 진짜 그랬거든. 취향이 바뀌었어.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골고루 다 잘 됐어. 이런 거 이제 그냥 한번 괜히 따라 하면은 자세 이탈률이 굉장히 높지.
나도 그냥 느끼려고 해야 돼 이거는. 팔꿈치로 광배 아래 찍는다는 느낌이 쓰는 것 같아. 예스. 이거. 여섯. 일곱. 쫙쫙 쪼는 느낌을 좋아하네. 사이벡스 기구 스타일 있고 해머 스트렝스 스타일 있으면. 나는 사이벡스. 사이벡스네. 어. 약간 묵직하면서 약간 부드러운 거. 햄머는 중간에 날아가서 조금 싫어하고.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일곱. 여덟. 우리 나이 때 선수들이 이제 몇 명 안 남아 있으니까 옛날엔 그래도 참 많았는데. 옛날에 이제 나도 형들 보면 좀 신기하긴 했었거든. 시합을 뛰는 것 자체가 그때 어릴 때 봐도 좀 신기하더라고. 맨날 이제 아이고 아파 죽겠다 하면서 몸은 좋아. 예스. 일곱. 넷. 셋. 넷. 다섯.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이게 원암을 하고 나서 로우를 하면 등 고립이 되게 잘 되더라고. 어느 정도 텐션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되게 고립주기가 좋은 것 같아. 일곱. 여덟. 아홉. 열. 광백은 원래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가지고, 광백은 컨트롤 잘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되더라고. 위에서 아래로 가려면은 광백은 타겟 트레이닝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그게.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열. 등 다 털린 것 같다. 내가 털린 것 같은데. 등에 이제 힘이 없는 것 같다. 펌핑이 얼얼하게 된 느낌이야. 원초적인 운동으로 오늘 케이블과 바벨과 아주 티바로 그냥 깔끔하게. 첫 번째 풀다운만 잠깐 앉았고 뭔가 어디 앉거나 기댄 게 없었네. 이제 체단실 느낌? 그렇지. 등 운동 고맙습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창영이하고 같이 등 운동했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휴 누가 누굴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우리 회원님한테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시원한데 부드러운 느낌이 너무 좋았고 뒤에 먹으니까 되게 이건 좀 깔끔해서 음식이랑 먹기에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주로 시작했으면 가급적 소주로 쭉 가거나 잠깐 뭐 맥주 잠깐 마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먹다가 저거 먹다가 좀 뭔가 자유로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기는 소주가 너무 강세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주가 너무 독보적이니까 먹기 무난하고 편하다 보니까 그것만 그치. 먹는 것도 있고 83년생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 시합 뛴 게 이제 코리아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성환이가 나오고 하필이면 다 같이 나온 거지. 시원하게 예탈하고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집에 가버렸지. 그때 되게 많이 나왔어. 때마침 그때 6등까지 뽑는다 그래서 작은 기대를 품었지만 아 6등이 누구지? 봤는데 아 강경원 선수 제자구나. 그러고 얼마 안 있다 너 일본 갔어. 그게 마지막 시합이야. 그리고 바로 일본 갔어. 슬퍼서 일본 간 건 아니고 원래부터 준비된 거였는데. 우리가 28살인가? 그랬을 거야. 28, 29. 진로를 좀 그래도 결정을 해야 되는가. 아 내가 이제 뭐 선수로서 이렇게 발돋움을 할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안산에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낸 보디빌더였거든. 되게 복귀 전 플러스 이제 데뷔 전이 한국 시합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올해 그러면은 한국에서 프로쇼에서 볼 수 있는 거네. 한국 프로쇼에서 이제 데뷔 전이 돼버리면. 아. 그래도 일단 후회 없이 준비해서 한국 시합으로 다시 데뷔하는 게 제일 기쁜 마음이기도 하고. 형님 한번 보러 경기 보러 가야지. 원래 나 클피 뭐 경기 보는 것도 좋아하니까 리뷰 한번 해야겠네. 단점 위주로 해서. 이 아이는 SNS가 커지고 보디빌딩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 되게 조용한 운동이었는데 매니아성 짓고 뭐 체전 뛰고 막 할 때 그런 때는 진짜 나는 그냥 뭐 고립돼서 살았거든. 좋다고 생각했어. 조용히 있다가 이제 무대에서 좋은 모습 보이는 게 그게 나름 희열이 있었어. 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좀 영상에 이렇게 술 마시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노출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일본에 와서 얼굴도 보고 같이 운동도 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술 한잔 이렇게 하니까는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저는 한잔 더 하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